안녕하세요, 김혜리입니다. 부산의 한 도로변에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깃발 수십 개가 설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요, 지난 29일 오전 10시쯤 강서구 생곡마을 진입도로변에 서 후보를 비방하는 문구가 담긴 깃발 22개가 나란히 설치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요. 이 깃발에는 서병수 아웃, 적폐청산 인 등의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. 경찰은 현장 주변에 CCTV 등을 확보해 분석 중에 있으며 이 같은 비방물을 설치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경북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.